안녕하세요. 사생활에서 한 손 역을 맡고 있는 배우 태훈석입니다. 오늘 사생활 마지막 촬영 왔어요. 한 손은 해바라기죠. 해바라기. 한 여자만 바라보고 지켜주고 위해주고 끝까지 죽은 일을 위해주는 그런 해바라기 같습니다. 전 해바라기잖아요. 준인 해죠. 너 충분히 멋있었고 할 만큼 했다. 이제 놔주자. 옥상에서 정환이에 대해 얘기하면서 준이를 걱정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, 준이가 왜 본인을 가지고 다큐를 찍냐, 남는 게 뭐가 있냐, 삼촌 같으면은 그런 걸 찍겠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난 찍는다 너니까 라고 했던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원래 시원섭섭해야 되는데 되게 뭐랄까 정이 많이 든 것 같아요. 오래 찍은 만큼 섭섭한 마음이 더 크고 이렇게 좋고 재밌는 작품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열린 결말이잖아요 이게. 여러분 상상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사생활을 아껴주시고 재밌게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 사생활 끝까지 재밌으니까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시고, 뭐 본방사수 안되면 넷플릭스로라도 봐주시고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그때동안 기다려주세요.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